안녕하십니까. 낭만연구실입니다. 예, 되게 재밌는 물건을 제가 이번에 구했습니다. 제 동호회, 캡틴 프라이스님이라고 이 분이 계신데, 그분께, 받은 물건입니다. 유탄 발사기예요. 그레네이드 런처죠. M4 계열이나, 그죠, M 계열에 달수 있는 이 그레네이드 런처인데 작동이 되는 거예요.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고요. 이 각인조차 지금 없는 제품인데 아마도 중국산 제품이겠죠.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녀석이 보시죠. 자, 이 손잡이를 위로 올리시고요. 처음 보는 방식입니다. 이 부분을 열어주시면 뭐가 뜨세요? 바로 비비탄이 들어있는 탄창입니다. 전동건 밑에다 달고 이 녀석을 당겨서 쏘게 되면 비비탄이 나간다는 얘기죠. 처음 보시죠. 아무래도 봤을 때 분명히 중국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를 이렇게 비비탄을 넣고 넣어주시고, 그렇죠,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방아쇠를 당겨서 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저의 수집품들이죠. 좀 어지럽게 좀 널려져 있는데, 제가 갖고 있는 녀석들입니다. 이 녀석들도 조만간 다 하나씩 리뷰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일단 박스요. 실험용 박스죠. 한번 당겨서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장전을 하고요.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. 한번 장전을 하고요. 방아쇠를 당겨보겠습니다. 오휴, 나가죠, 비비탄이. 이런 물건이에요. 아마 아직 이 게임을 뛰다가 비상용으로 한 번씩 발사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이 녀석을 가공을 해가지고 부착을 해볼 생각입니다. M4RIS나 제가 제작한 저 K2 짧은 커스텀 버전이죠. 발사가 돼요. 자, 장전이 안된 모양이네요. 자, 당기시고 쏩니다. 총을 다 써버릴 모양인데, 이 녀석을 조금 손을 봐서 포맥스로 길게, 부품을 만들어서 산탄총이죠. 샷건으로 만들까 싶기도 하고, 한번 좀 가공을 좀한 다음에, M 계열이나 K 계열이죠. 우리나라 K 전동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. 자,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혹시 이 녀석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, 그리고 어느 메이크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